침대에서 지금 자잖아, 자고 있잖아. 괜찮아? 술 먹고 자서 잘 모르. 아 근데 그래도 다음날 아플 수도 있는데 괜찮은데 나 저녁 아무런. 어제 너무 옮기다가 당 걸렸나? 진짜 옮기는데 좀 힘들었어. 폰 그 보다가 잡힌 거 같은데. 폰 그냥 꺼 있고. 그래서 내가 충전시켰어. 충전기에다. 전업을 아까 콥에서 살 거 있어? 아예 물 뭐 리벨라 할까? 어 물 없어. 물이랑 리벨라 할까? 옷장 살 거 있어? 물 하나 리벨라 하나. 그냥 각자 살 거 봐보자. 과자. 우리 내일이 이동하지. 내일 이동해. 물을 한 두 개 잡다 넣나? 아니 이동하면 진미나게 싫어. 아. 너 저녁 때 뭐 먹을 건데 안 좋아? 그건 너가 그거. 그건 내가 가서 그냥 과자. 내가 과자. 맥주 얼마나 먹을 건데? 맥주? 나 한 개. 한 개? 아 그 피자집에서 한 잔 먹고 뭐. 피자집에서 먹고. 그냥 피자집에서 먹지 말까? 피자집에서 먹어야지. 그 너무 비싸. 아유 그. 그 몇 천 원 가지고 그런 거 안 되지. 맥주에 관대한. 어? 아니 나 먹는 거는 그 쓴다니까 나 여기 이런 데 와서. 피자랑 샐러드 같은 거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샐러드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샐러드? 어제 뭔가 샐러드 아, 그냥 쿱에서 상추 사 먹어 여기. 그러니까 맛은 있었는데 아. 좀 가성비가. 근데 술에 들어간 초콜릿이 아 맞아 나 들었어. 어 봤어? 어. 근데 난 별로 먹으면 술 취하나? 안 취하겠지. 좋아하지. 근데 도수 높은 술이 꽤 많이 들어가. 무슨 효과야 그게? 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? 있다. 도수 높은 술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이색 초콜릿이라고 써있는데. 그러면 결국 먹으면 술 취한다는 거 아니야? 해롱해롱 한다는 거. 뭐가? 프랑스가